박정희가 대통령으로 있었던 시기만 보더라도 이 안에서 박정희를 바꿨던 수많은 그런 사건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, 제가 좀 흥미롭게 보는 거는요, 관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이념적으로 관통하는 게 아니고 국가 운영 방식인데요. 일단 강한 지도자, 그리고 그 강한 지도자가 이끄는 강한 국가라고 하는 부분은 관통을 하는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국가혁명과 나해 보면 박정희가 본인이 본받아야 될 네 개의 어떤 지도자와 모델 얘기를 합니다. 요 순서대로 보면 맨 왼쪽이 이집트의 나세르입니다. 이집트의 이분도 이제 장교였는데 원래 왕정국가인 거를 뒤집어버리고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를 하면서 이집트의 근대화를 이끌었던 어떤 비동맹의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. 두 번째 있는 사람이 비스마르크입니다. 독일을 통일을 하고 독일의 근대화를 이끌었던 지도자고요. 세 번째가 일본의 메이지 왕입니다. 우리가 얘기하는 메이지 유신을 이끌었던 사람이고, 네 번째가 터키의 케말파샤입니다. 1920년대 이후에 터키의 근대화를 일으켰던 사람입니다.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국가가 중심이 된 근대화 과정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. 근데 박정희 시대를 통해서 박정희란 개인은 조금씩 이 변화를 겪어갑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변곡점을 통해서. 그러나 박정희가 만들려고 했던 사회와 박정희가 만들려고 했던, 또 박정희가 추구했던 그런 어떤 국가정치 시스템은 큰 틀에서는 초질관하게 갑니다. 강력한 국가, 강력한 지도자. 사실 이게 어디서 왔는가, 제가 주목하는 것은 만주입니다. 근데 박정희가 젊었을 때 가장 이 혈기왕성하고 가장 이 머리가 잘 돌아가고 생산적일 때 영향을 받고 있었던 곳이 바로 만주입니다. 근데 이 만주는요,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 이상국가를 세우려고 했던 곳이 만주입니다.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만주에 세웠던 어떤 공장들이고요. 그래서 이 만주에서 일본이 처음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를 합니다. 그전에도 뭐 이 홋카이도나 다른 지역에 했던 적은 있지만 본격적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처음 하는 거는 바로 만주에서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오족협파라고 해서 만주에 너무나 많은 이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오족이라고 하는 다양한 민족들이 하나로 좀 협해야 된다. 이게 뭔가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가 통합돼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. 뭔가 어떤 강력한 국가 시스템을 가지고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를 통해서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. 근데 이게 처음에는 60년대는 잘 안 된 거예요. 특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아 이거 사회주의 체제 아니냐, 안 된다 해서 요 부분들을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70년대에 가면서 이제 유신으로 나아가면서 요 부분들이 발현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. 근데 초지일간 어쨌든 강력한 지도자가 강력한 국가를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계속됐던 게 아닌가. 그래서 결국은 많은 변화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국가와 지도자라고 하는 또 이런 부분은 또 변하지 않고 계속됐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.